서울특별시 서부공원 녹지사업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9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하늘공원을 전면 폐쇄하고 2020 서울 억새축제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가을 하늘공원에서 열리는 서울 억새축제는 60만여 명이 찾아오는 서울의 대표 축제입니다. 당초 올해도 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시민들을 맞이할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나 추석 연휴 대규모 인파가 몰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힘들 것으로 예상돼 부득이 2020년 서울 억새축제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금번 억새축제 취소로 아쉬워할 시민들의 추심을 달래기 위해 아름다운 하늘공원 억새밭 풍경을 영상과 사진으로 담아 유튜브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였습니다.